안녕하세요. 요리연구가 양향장입니다. 최근 기업들은 아로니아 제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. 파리바게트에서는 아로니아 케이크를, 롯데에서는 아로니아 껌과 아로니아 주스를, 그리고 빙그레에서는 닥터캡슐은 유산균을, 농심에서는 호텔 농심 더 베이커리를 출시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인천시 강화군의 아로니아 농장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. 아로니아 농장에서 어떻게 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로니아가 이렇게 탐스럽게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인천시 강화군 혈구산에 위치한 아로니아 농장에 왔습니다. 옆에 지금 농장주께서 계시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소개 네.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혈구산 자락 밑에 있는 저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는 권규성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반갑습니다. 여기 보니까 농장이 굉장히 커요. 이 예, 규모가 그렇습니다.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. 네. 한 3,000평 됩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그 날씨가 더운 관계로 해서 작황을 한 7톤 정도 보고 있는데요. 네.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런 네. 무난히 올해에는 생산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아,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예. 그렇다면 여기 정말 농장이 굉장히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돼야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또 규모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농장을 하게 된 동기도 또 되게 궁금합니다. 네. 네. 아로니아는 특히나 요즘 그 더운 날씨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또 아울러 안구가 안 좋은 건조증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그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이라든가 이런 데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로니아 농사를 짓게 된 동기가 된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우리 여성들은 또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예,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드네요. 예. 특히 아로니아가 눈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서 사전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오랫동안 아로니아 농사를 지시면서 네. 여러 가지 요리로도 해서 드시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, 이 아로니아 생물을 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생과일 주스로 먹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샐러드에 색깔을 이렇게 겸비해서 넣는 방법과 또 아울러서 분말 가루를 그 이제 물과 타서 먹는 방법과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요즘은 기업에서도 이 아로니아를 제품화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탐스럽게 열린 이 아로니아 주렁주렁 열렸는데 수확을 많이 하셨네요. 네, 어떻게 보람을 느끼시나요? 네, 아무튼 오늘 네,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유, 저도 보람을 느낀 것 네. 같습니다. 네. 신선한 아로니아를 믹서에 갈아서 이렇게 주스로 만들었습니다. 가수 소리새 신성철, 그대 그리고 나 주인공 옆에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평소에 아로니아를 즐겨 드신다면서요. 네, 아로니아 좋죠.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, 네. 저는 이제 라이브 카페 마리에스의 주인장입니다. 아, 정말 아름다워요. 이제 제가 평소에 제가 아로니아가 몸이 좋아서 자주 먹는 편인데, 뭐 좋기 때문에 손님들한테도 자주 권하죠. 아, 이제 그러시군요. 예, 색깔도 이쁘잖아요. 네, 이뻐요. 너무 예, 이뻐요, 네네. 진짜. 그래서 저도 자주 마시고 손님들도 찾고 그러기 때문에 또 가까이 또 우리 농장이 있어서 너무 너무 신선한 가까운데 것만 드시겠어요. 예,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. 역시 아로니아 맛이 시큼달콤합니다. 맛있다. 시원해야죠. 역시 아로니아
새콤달콤 맛있네요. 감나루